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기 목사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서인데요.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를 받았던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고향 근처의 사람들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받는 시기는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로마에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기에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파도기아, 비두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지연된 재림에 대한 문제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이 두려움은 믿음을 흔들기에 너무나 좋은 도구입니다. 견고한 믿음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의 두려움이 들어오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비틀어 이들의 신앙을 낙심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서신서들을 잘못 이해하고 무식해서 혹은 잘 몰라서 잘못 해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 이 배교에 대해서 베드로는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거짓 교사를 이겨서 배교하지 않는 그 근거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있으라. 왜 그래야 하냐면요,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 믿음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지식, 그것을 알아가는데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터전 위에 서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공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 신앙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견고하게 붙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경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이 남겨진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지식이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